율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찬요 2개의 임원식료지 보양지 하나에서 총 3군데에 나와 있고요. 전순이 1460년 율무주를 또 이의인으로 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율무 열량을 가루낸다. 율무가루에 물 3대를 넣고 한 대가 될 때까지 끓인다. 소를 약간 넣는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또 식료찬의 전순이 다른 방법은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네, 조리법입니다.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율무주 의인주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, 율무쌀 가루를 누룩쌀과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주머니에 담아 술로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머니가 필요하고요.